배우사님의 상담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배우사님의 상담 내용입니다. 3년 전부터 서로 호감만 가지고 있다가 올해 1월에 여자가 저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3개월 정도 연애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도 않고 동거하듯 만났는데 근데 그 여자는 주변에 남자가 너무 많아요. 여자는 남자들을 남자로 안 보지만 남자들이 수시로 연락 와서 저랑 만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술 먹자, 밥 먹자 등등 연락이 많았는데 여자친구가 저 몰래 남자를 만나고 거짓말하고 숨기는 일들이 자주 있었지만 저는 다 이해하고 참다가 헤어지기 전날에도 남자들이랑 술을 먹다가 처음으로 다퉜는데 다음날 저에게 서로 안 맞다며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여자가 술을 먹고 다시 연락이 와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사귀긴 싫대요. 대우사님, 지금 적고 계신가요? 아이고, 어떡하냐. 동거식으로 사귀었다는 게 거의 그냥 우리 대울선님 댁에 그 언니가 얹혀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 언니 집에 대울선님이 거의 살다시피 지내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 언니는 남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남자가 많지 않아요. 그 언니 이쁘게 생겼어요? 내 눈엔 이쁘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 서로 자취를 했나 보다. 그쵸. 나이가 몇 개예요? 나이가 몇 개예요? 진짜 예뻐요? 연예인 누구 닮았어요? 혹시 27이에요? 학교, 대학교 같이 다녀서 만난 거예요? 아니면 직장에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소개를 당했어? 소개를 받은 게 아니라 당했어? 아니면 학교? 3년 전에 여자가 SNS로 대시를 했어요. 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우사님도 나쁘지 않겠네. 그럼 SNS로 대시를 받을 만큼 상대는 그냥 노는 것이 좋은 듯 하네요. 연애보다. 자영업자 사장이에요. 대우사님이요? 그 여자가요. 그 여자가 자영업자 사장이에요. 자영업자 그러니까 무슨 종목의 일을 하나고. 그 여자분은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어떤 일을 하냐고. 어떤 일. 자영업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인연이 만들어가는 걸 뷰티업을 해요. 뭐 네일아트나 아니면 헤어? 아니면 피부? 어디? 남자를 많이 만나는 쪽인가요? 속눈썹? 무슨 과를 나왔어요? 메이크업? 이거 대학교 가가지고 한거 아니고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거죠. 두다 골 졸이고 무지하게 이쁘다는 건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똑같은 거야? 아, 사진 보고 싶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봐. 어떤 여자가 먼저 SNS로 연락을 해서 대시를 하겠냐? 웬만치 자기한테 자신이 없고, 웬만치 내가 좀잘 나가는 게 아니면 남자한테 먼저 대뜸 자신감이 없는데 연락해가지고 나랑 사귈래요 하는 게 되지가 않아요. 일단 남자가 많은 게 아니라 남자를 꼬실 줄 아는 거예요. 뷰티업을 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나도 뷰티 쪽을 좀 한쪽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속눈썹은 아닌데 메이크업 속눈썹은 아닌데 우리 언니가 메이크업 속눈썹 다 하셨거든요. 우리 언니는 옛날에 그쪽으로 언니가 그 웨딩 쪽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자격증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웨딩 쪽으로 하고 싶어서 메이크업도 막 하고 막, 다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아는데 그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꾸며. 엄청나게 자기 관리 되게 잘해.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왜냐면 나를 관리해야지 보여지는 게 다거든? 발가락만 담갔다고 합시다. 발톱만 담갔다. 나 자신을 꾸며야 돼. 그렇다고 해서 미친 듯이 나를 꾸밀 수도 없어. 왜냐? 이게 내가 너무 이쁘면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메이크업 하다가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다고 미친 듯이 나 자신을 꾸미진 않는다?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평타치는 넘어야 돼. 메이크업 명품도 안 입어요. 화장을 평상시 안 해. 원래 그래요. 메이크업 하는 쪽이 내가 나를 꾸미잖아요. 그러면 그쪽 업계에서 좀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걸 알아. 봐왔어. 메이크업 명품도 안 입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 안 입는 거예요. 대울선님. 응? 그 정도까진 돈이 안 돼서 그래요. 암튼, 근데 여 남자들한텐 게으르지 않아요. 대울선님. 남자들 꾸실 때는 게으르지 않아요. 안 씻고 가게 오픈하고 손님 없는 시간에 집에 가서 씻고 샵에 다시 가요. 뷰티 쪽 사장이면 일단 관리가 생활이 돼야 돼. 그래야 손님이 보고 온다. 생활이 이뻐야 손님이 많다. 그게 더 힘든걸요. 맞아요. 근데 일단 연예인 쪽이나 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쁘면 안 돼. 왜냐? 그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이 발탁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쁜 사람 잘안 쓴대. 나 들었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언니야는 남자를 꼬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남자를 꼬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자가 연락을 한다 그랬잖아요.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남자친구가 있고, 남자랑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걸 알면서도 남자가 연락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연락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언니가 나쁜 거예요. 대울선님. 대울선님을 그 언니가 엄청나게 사랑했으면 연락이 안 오게 하지. 그 언니는 그냥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대울선님의 사랑도 너무 받고 싶지만, 대울선님이 날 신경 써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날 채우고 싶었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널 너무 보고 싶고, 널 다시 만나고 싶지만, 사귀고 싶지 않아. 라는 속뜻은, 너의 사랑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받고 싶어. 나 이해하지? 그러니까 나 사랑해줘. 거든. 근데, 대울선님이, 일상생활이 안 되고, 뭐 그런 건, 대울선님의 입장인 거고, 그 언니는 일상생활 잘해요. 다른 남자도 만나고, 대울선님도 갖고 있고, 다른 사람도 갖고 있고, 혼자 쉬어도 쉬는 게 아니래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다 믿지 않잖아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모두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대요. 아니에요. 뭐 갑자기 그런 말들이 다 진심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큐티 마사지 쪽에 종사자들이 끼가 많다. 이건 어쩔 수 없지. 연예인분들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쁘고 막 그런 분들, 화류계 쪽 분들, 뭐막 뷰티 쪽 분들 이런 데는 다 끼가 있으셔야지 할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영업 쪽도 다 끼가 있으셔야지 할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다 사람들 만나고 하시는 분들은 다좀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서 말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다 끼가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을 못하죠. 내가 한동안 좋아했던 AV 배우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지. 솔로라고 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다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인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술 마신다 딴 남자랑. 이건 팩트예요. 그쵸? 임신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은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대우선님. 그럼 임신했었으면 낳았어야지. 결혼했어야지. 지금 안 했잖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그럼 잡았어야지. 그때 왜 책임을 안 졌어요? 그때 책임졌으면 지금 옆에 있을 수도 있지.
잊어야죠. 뭘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가 중요. 그쵸? 아니, 그 언니가 그렇게 좋았으면은 아이를 빌미로 삼아서라도 그 언니를 옆에다가 두려고 노력을 했었어야죠. 어? 했었었는데 어쩌라고. 그건 옛날 일인데. 그게 뭐야, 남자답지 못하게. 책임도 못 졌으면서. 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왜 남한테 책임지라 그래요? 자기가 책임져야지. 고민 상담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판단을 해보고, 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건 되지만, 아씨. 아, 나 어떡하지? 이건 아니지, 대울선님. 그 언니야는 그 언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저러고 또 나갔지. 갔어.